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달게 나왔는데요. 무지개 달게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지개 달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빨간 포트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간 포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다른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제도 있어요. 이런 화제가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죠. 이 아이들 가격 다 2,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홍매화도 이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 가격은 2,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 니틀잼도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는데요. 제가 이름은 이 아이 또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있거든요. 제가 자막으로 이름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빨간 포트이고요. 이 아이는 백운무인가요? 꽃이 이렇게 하나 피었어요. 이 아이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두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합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희성미인도 있어요. 희성미인도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아주 그냥 합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합식하면 참 좋은 아이들이고요. 이 마드리드금도 있네요. 마드리드금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레드베리도 참 이렇게 달달 달궈졌네요. 풍성하면서도 이렇게 달달 달궈졌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한 포트보다는 이렇게 합식을 해서 풍성하게 키우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소송록이죠. 소송록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네요. 제가 이름이 생각날 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합식하는 게 훨씬 낫겠죠. 빨갛게 물들면 참 예쁘겠죠. 연봉도 2,000원 포트에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연봉도 2,000원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제가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핑크색으로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렇게 또 많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2,000원 포트에 이런 누다도 있어요. 누다도 많이 굳혀져 가면서 색감이 약간은 이제 탁하게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 초록색에서 살짝 굳혀져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성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애성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애성도 꽃피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슈미미터도 인기가 참 좋았었죠. 2,000원 포트에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합식하기 위해서 또 많은 슈미미터도 핑크색으로 꽃피면 예쁘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도 이제 합식을 많이 하셨던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남아져 있고요.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요즘 왕 러블리 로즈도 나오던데 이 아이들은 2두로 해서 이렇게 작게 2두라서 아무래도 노제트 작지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모종 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노제트는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두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노제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두로 되어져 있고요. 2,000원 포트는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요. 다른 아이들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왕 립토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왕 립토스예요. 엄청 크거든요. 이 아이들은 뭐 4cm, 5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두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이 적혀 있지는 않고요. 이 아이들 무늬 보면은 색감은 무늬가 다 틀려서 이름은 다 틀리는 아이들인데요. 이게 왕 립토스예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 무늬에 따라서 이름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있답니다. 왕 립토스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제가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앨범이에요. 앨범은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소개해드렸죠? 아유, 이렇게 또 자구들이 또 분질을 하고 있답니다. 아유, 이 아이는 많이 분질을 했네요. 전에 골프라는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우, 이 아이도 많이 한번 분질을 했어요. 보이시죠? 밑에 탈피한 거. 탈피해서 이렇게 새로 나왔답니다. 골프 공이래, 골프래요, 골프.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 이렇게 보면은, 분질을 이 아이는 막 하고 있네요. 어우, 탈피하고 있어요. 탈피하고 있어요. 골프래요. 골프 공을 닮아서 골프라고 하는 건지, 이름이 골프래요. 노얄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노얄은 이런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초록보다는 이런 색감을 하고 있네요. 또 여름에 막 성장을 하면서 초록색으로 변할까요? 노얄이라는 아이는 거의 이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색감을 유지를 하고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18,000원 하네요. 이 아이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이 아이도 제가 또 이름하고 자막을, 가격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다 모아진 것 같아요. 돌기도 있고요. 가시도 있는 듯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몬스터의 그런 종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있고요. 달샵에 또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왔었죠. 많이 성장을 하네요. 자구도 달아주고요. 자구가 안다는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이렇게 자구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또 자구까지 달아주네요.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전에 골드 파티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골드 파티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거든요. 멋있어요. 완전 묵둥이겠죠? 이 아이들 완전 묵둥이에요. 자구도 이렇게 많고, 골드 파티라는 아이인데 가격은 40만 원 하고요. 레드비치라는 아이가 있어요. 레드비치는 가격은 3만 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크죠. 레드비치를 전에 가져왔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새 포트가 남아져 있답니다. 3만 원 하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정말 이 아이들 멋진 아이들. 어우, 색감 좀 보세요. 통통하면서 정말 멋진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0만 원에, 이 아이들이 초창기 때 전부 다 10만 원에 나왔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펄 가격 10만 원 하고요. 러스티 레일이라는 아이, 러스티 레일도 소개를 해드렸죠.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입장이랑 이런 아이들, 특이한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빨갛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그렇죠? 핑크 탈론.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물은 살짝 빠진 듯 합니다. 핑크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거든요. 핑크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가격은 30만 원 하고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이 아이도 이제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죠. 이 아이도. 스프레이드 마리아는 이 아이도 뭐 특징적이죠. 몸값도 항상 있는 아이고 특징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은 20만 원. 이 아이는 이제 한 18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뭐이 아이도 사이즈는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노제트 사이즈도 그 정도 될것 같죠. 한스 봉황이라는 아이, 이렇게 큰 아이가 있는데 한스 봉황도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남았네요. 가격은 3만 원 하고요. 아도니스도 정말 멋진 아이잖아요. 가격은 16만 원 하거든요. 이 아이도 어우, 엄청 로제트 커요. 이 아이들이 묵둥이가, 아도니스도 묵둥이 되면 정말 고급스러운 이런 포스를 자랑을 하는데, 오, 이 아이 이렇게 자구도 엄청 크게 달아줬네요. 자구도 나왔어요. 이 아이들 아도니스도 중품 정도 키워놓으면 몸값이 거하더라고요. 16만 원 하네요. 챌린지 소토리 철화예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 요즘 이렇게 챌린저 소토리 철화가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비올라시 금이에요. 비올라시 금인데, 이 아이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어우, 이 핑크색 뒤에가 입장이 더 진하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우, 이 아이도 꽃이 폈어요. 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폈네요.
꽃 노제트를 가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이 아이들 9군으로 되어져 있죠? 이 아이들도 자구도 하나 생겼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얼마인가 볼까요? 가격은 이 아이들 2만 원 하고요. 티바도 정말 이 아이는 더 특별하게 더 꼬불꼬불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마디바가 이 아이들이 가격은 적혀 있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네요. 이 아이도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사이즈는 이 아이들 12cm 풀분이니까 15cm는 넘을 것 같아요. 오, 멋있네요. 이 아이들 마디바 이렇게 멋있는 아이네요. 곰마리아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곰마리아가 조금 착한 가격도 나오는데, 신입은. 이 아이들은 입장 수가 이 정도 되죠? 곰마리아는 이렇게 입장 뒤쪽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만의 특징이 또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 곰마리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들, 곰마리아. 이렇게, 이 정도 굳혀진 아이는 가격이, 이 아이들 25,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간츠인데요. 간츠가 2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는 2두인데, 가격은 6만 원. 이 정도 사이즈는 그렇게 한 5, 6cm 되겠어요. 간츠가. 요미요미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색감이 진한 색감으로 나와져 있는데, 요즘 까망이 시리즈 나오기 전에 이런 아이들은 나왔던 아이거든요.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이렇게 노제트를 동글동글하게 이런 아이들, 이렇게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간츠를 보면은, 간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멋있죠.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외두는 가격이 5만 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간츠예요. 솔베이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정도. 솔베이지도 언뜻 보면 뭐, 제클린이나 이런 아이들 조금 닮은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솔베이지도 보면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 한답니다. 색감도 예쁘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노제트는 5cm 미만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이 정도 되는 아이들. 5cm 미만으로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주디스라는 아이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몸값이 조금 있게 나왔던 아이들이잖아요. 까망이 시리즈에 들어갈까요? 이 아이들은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블랙 타이거 비슷한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10만원에 나왔던 아이들인데, 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네요. 제 것도 자구가 막 나왔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주디스라는 아이는 10만원에 나왔던 아이들, 이렇게 10만원에 가격이 있고요. 이렇게 자구를 내주고 있고요. 레드핀이라는 아이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색감이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졌어요. 정말 굳혀졌죠. 정말 빨간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2만 원 하고요. 우리 연느도 이 아이들 가격 5만 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군생이에요. 우리 연느. 우리 연느도 군생인데, 군생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12cm 풀분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거든요. 3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5만 원 하고요. 파란색 군생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 아이들이, 오, 이 아이들 6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저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철안가 하고 그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분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화를, 파랑새 철화를 못본것 같아서요. 파랑새 철화인가 하고 봤는데 이렇게 분질을 하더라고요. 제 것도. 이렇게,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적신군생이라서 두수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미니 간도리스 철화예요. 이 미니 간도리스 철화래요. 미니 간도리스는 노제트가 조금 작은가 봐요. 이런 아이들, 미니 간도리스, 이 아이들, 13,000원. 철화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 13,000원. 너무 예쁘죠?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굳혀지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너무 예쁜 아이네요. 프랭크 슈퍼클론인데요. 색감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5만 원 하고요.
할로윈 철화예요. 할로윈 철화는 가격은 3만 원 하는데요. 할로윈 철화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색감 안쪽에서 너무 예쁘네요. 철화, 이 아이들은 생얼은 철화가 풀린 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제트가 작게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철화가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제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오, 생얼이 아주 많아요. 철화가 풀린 듯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파티 드레스라는 아이예요. 파티 드레스, 캉캉이나 웨딩 드레스나 뭐 종류가 많은데, 파티 드레스는 요게 이렇게 돌기가 나져 있는 아이예요. 돌기 나왔죠? 색감은 예쁘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웨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노제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름이 다르지만 조금씩 다 다른 아이들이고요. 루비스타도 가격은 2만 원 하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블루 엘프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이 정도 이렇게 세 포트 정도 남아져 있고요. 블루 드래곤도 이렇게 대품이고 완전히 충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될수록 이렇게 층이 생기면서 아주 멋있는 이 봉황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아이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다 묵은둥이에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묵은둥이로 키우는 거 요즘 뭐 착한 가격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폭은 선택폭은 넓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까지 또 잘 키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묵은둥이 가격은 6만 원 하네요. 블루의 드래곤. 멋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들 이렇게 또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답니다. 이 아이는 별의 눈물인데요. 별의 눈물 백화예요. 아까 해가 있을 때 꽃이 다 폈었거든요. 이 아이들 다 굳혀져서 묵은둥이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아까 해가 있을 때 꽃이 폈는데 지금 해가 없어서 꽃이 오므라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작년에 진짜 인기 정말 짱이었어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작으면서 꽃대 좀 보세요. 꽃 피려고 정말 바글바글하게 꽃대가 많거든요. 이 아이들 정말 작년에는 없어서 못 팔을 정도였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6,000원에 나와져 있답니다. 아까 이 아이들도 햇빛 있을 때는 다 꽃이 피었었어요. 근데 꽃이 이제 오므라들었어요. 해가 없어서 꽃이 오므라들어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또 예쁘게 키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15,000원. 15,000원 한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작년에는 이렇게 큰 아이들보다 큰 아이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또 새로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은 6,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고요. 사과꽃을 이 사장님이 키우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 사과꽃 키우셨는데 사장님이 키우신 거 이렇게 조금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사과꽃 전체적으로 보면 신잎들도 다 2만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이거 사장님이 키우셔가지고 오늘 이 사과꽃을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사과꽃 키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다 이렇게 키우신 거거든요. 뭐 이두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예쁜 아이들 이렇게 골라서 가겠죠.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사갖고. 셀렉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가격 8,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진 않네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입장도 많아서 예쁘더라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파피스 로즈 철화예요. 파피스 로즈 철화도 가격은 45,000원 한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든 순우 금도 있어요. 이든 순우 금도 나왔네요. 이든 순우만 봤지 금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금은 2만원 하네요. 이든 순우 금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흑조라는 아이도 있어요. 흑조는 가격이 5,000원 하는데요. 흑조는 이런 아이들 이제 색감이 전에 이렇게 묵은둥이들 봤었는데 이 아이들은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5,000원 하고요.
백야가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백야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가격 만 원에 들어와져 있고요. 백야가 요즘 묵둥이들 보면은 아주 멋지더라고요. 예쁘게 물들었는데 가격 만원 하고요. 라팔마라는 아이예요. 라팔마래요. 이 아이들도 이제 그이 아이들도 꽈망이 시리즈에 들어가나 봐요. 요즘 참 많이 나오죠. 못 보던 이름들이 참 많아요. 라팔마는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로제트는 이 정도, 한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이 아이들 보면은 5, 6cm 정도, 로제트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다크 초콜릿도, 전에는 이제 군생들 조금 묵은 아이들 많이 가격이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외두로 해가지고 가격도 착하게 나와요. 다크 초콜릿. 그래서 묵은둥이도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은 이렇게 굳혀지면 참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고요. 체리 로즈 가격 6,000원이고요. 체리 로즈는 6,000원. 이 정도 사이즈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가격 6,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5, 6cm 정도 포트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씩 틀려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라 5, 6cm 정도 될것 같고요. 후렌유는 가격 5,000원. 이 후렌유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보니까 조금 굳어진 아이들 같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외두, 이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 5,000원 하고요. 샤인 브라이튼이도 이 아이도 몸값이 조금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모종포트에 작게 해가지고 나왔네요. 이 아이들 근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고급스러운데 몸값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포트로 이렇게 모종포트로 나왔네요. 가격 7,000원 하고요. 너우철화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격은 7,000원 하고요. 너우는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양얼도 있고, 이 아이는 철화로 엮여져 있네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너우가 이런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해요. 그냥 너우가 이렇게 외두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철화가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포트에 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러우가 이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이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까라소리. 까라소리 아주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예요. 웬일이야. 까라솔 좀 보세요. 이렇게 적심이 다 되어져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로제트 바글바글하네요. 아유, 셀 수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많이는 없네요.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바글바글합니다. 야이. 가격은 야이. 지나고 나면 자꾸 잃어버려요. 이 아이도 자막으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르제도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아우,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굳혀져서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아르제 정도 되는 아이 15,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아델라라는 아이예요. 아델라가 요즘 새로 나온 아이들 같아요. 이 아이는 16,000원에 해드리는데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고 조금은 특이하죠?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조금씩은 이게 노제트가 다 다르네요. 노제트 16,000원에. 이게 또 찾아보면 이 아이들이 몸값이 그대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왔는데 이 아이들 16,000원에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